자, 요게 17년, 17년 9월에 1학년 과학, 학평 과학 지문으로 나왔던 건데, 이 스윙바이라는 요 영어가 여기서 이렇게 시험에 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얘가 나왔던 게 그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7년 9월에서 정확히 2년 전에 15년 10월에, 15년 10월에, 마션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어요. 마션. 마션. 아이고, 펜을 켜야지. 마션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는데, 이, 마션이라는 게, 화성을 마스라 그러잖아요. 맷 데이먼이라는 배우가 여기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이 주인공이 화성 탐사, 그러니까 화성 탐사대가 지구로 귀환하는 날이었는데, 왜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폭풍, 무슨 화성에서도 폭풍이 일어났나 봐. 모래폭풍 같은 게 일어나가지고 귀환을 한 명의 나고 되는데, 이 나고 된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뭐 두뇌, 인류의 헐리우드 영화예요. 두뇌, 인류의, 그리고 미국이 짱. 헐리우드 영화는 언제나 미국이 짱으로 나옵니다. 미국이 짱, 그리고 뭐 요런 것들을 다룬, 이 사람을 구출을 해내기 위해서,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뭐 두뇌 인류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려낸 영화인데, 여기에서 어떤 젊은 천재가 생각을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스윙바이. 이게 뭐냐면은 그거야. 아직 지문은 안 들어갔어요. 이게 뭐냐면 그거야. 그러니까 이 스윙바이, 원래 그러니까 마션이라는 영화에서 이곳이 지구고, 이렇게 탐사선이 지구로 복귀하고 있었는데, 지구에 착륙을 하고 다른 녀석을 띄울 수도 있었겠지만, 그게 아마 실패했을 거예요. 그게 실패했다던가, 아무튼 그래가지고, 다른 녀석을 띄우려고 했지만 걔가 실패하고 폭발 해버려가지고 이제는 진짜 그 사람은 죽은 목숨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중국에 있는 어떤 우주선, 중국이 미국이 짱이기 때문에 중국에 어떤 조건도 없이 갑자기 빌려줘요. 인류애를 위해서 그 사람을 구하자 하면서 막 하울러 하면서 빌려준단 말이야. 빌려주고 그이 나고 할때이 귀환했던 사람들이 타고 왔던 우주선을 지구에 이렇게 스윙바이를 시켜가지고 가속도, 속도를 더 내가지고 화성으로 다시 돌려보내는데, 이 과정에서 중국의 탐사선이 이렇게 접해가지고 물건을 뭐 전달한다. 그런 엄청난 우주에서 우주선 두 대가 이렇게 물건을 전달해가지고 다시 화성으로 간다. 뭐 그런 내용을, 그렇게 스윙바이가 화성으로 간 다음에 그 화성에서 결국은 구출해서 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왜 했냐면은, 방금 전에 제가 말을 했죠. 우주선이 착륙을 하고 다시 뜨고 이러려면 시간이 부족했어요. 기간이. 그 사람이 굶어 죽게 된다고. 그래서 스윙바이를 시켰는데, 스윙바이를 시키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스윙바이를 시키면은 빨라져. 여기까지가 제가
그 마션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이제 지문을 들어갈게요. 자, 보시면은 1문단에서 일단 스윙바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죠. 1문단 그냥 읽어주시면 됩니다. 탐사선이 행성에 잠깐 다가섰다가 다시 멀어지는 거 그냥 이 그림 그대로 보시면 돼요. 행성을 끼고 그냥 도는 거예요. 코너링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근데 다가갔다가 멀어지는 것만으로 속도를 얻어요. 추진력을 얻어요. 이 원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일단 1문단 정리해볼게요. 1문단. 그냥 스윙바이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2문단 볼까요? 머릿속에서 이렇게 정리하면서 읽고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2문단 볼까요? 스윙바이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이제 원리 체크해 주셔도 좋고요. 행성이 정지한 채로 있지 않고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는 점을 떠올려야 한다. 그리고 뒤에서 바람이 불면 달리기 속도가 빨라지듯이 외부의 영향으로 물체의 속도가 변한다. 오케이? 지금 스윙바이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한 조건 두 가지가 나왔어요. 두개 쳐볼게요. 1번. 행성이 정지한 채로 있지 않고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 그리고 2번. 뒤에서 바람이 불면 달리기 속도가 빠르듯이 이거는 이 뒤에다가 하는 게 좋겠다. 외부의 영향으로 물체의 속도가 변한다. 밑줄도 쳐볼까요? 요게 두 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읽어보면은 탐사선을 행성에 접근시켜가지고 행성의 공전을 이용하는 스윙바이는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어요. 탐사선이 이 공전하는 행성 요 녀석에 접근해가지고 중력의 영향인 중력장 요 범위 안으로 들어갔단 말이지. 이 지점에서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범위 안으로 돌입을 했단 말이죠. 이때 행성이 그러니까 엄청 크잖아요. 태양이 이렇게 있고 지구가 뭐 이렇게 공전하고 있다고 칩시다. 공전 방향이 이렇게 되는데, 지구가 공전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주선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지구의 중력장 범위로. 이 돌입할 때는 우주선의 진행 방향과 이 지구가 공전하고 있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속도가 딱히 증가되지는 않는데, 그런데 탐사선이 이 지구를 끼고 이렇게 돌아가지고 지구의 공전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게 바로 이 그런 데에서 나오는 겁니다. 왜 속도가 크게 증가할까요? 결론은 크게 증가한다는데 결론부터 주니까 쉬운 거예요. 이제부터 읽어주면 되니까 이제부터 이유를 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탐사선의 속도는 크게 증가된다. 왜냐하면 행성에서 멀어지는 방향이 탐사선이 행성에서 멀어지는 방향이 행성의 이거 색깔 여러 가지 하지 말고 행성의 공전 방향에 가까울수록 스윙바이를 통한 속도 증가의 효과가 크기 때문이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탐사선이 이렇게 날아가는 방향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거예요. 탐사선이 날아가는 방향과 행성이 공전하는 방향이 일치할수록 속도 증가가 커진대요. 왜냐면, 탐사선의 속도 증가에 행성의 중력도 영향을 미친대요. 보시면, 탐사선의 행성에 다가가다 보면은, 여기서도 증가를 하긴 해요. 왜냐면은 행성의 중력이 탐사선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이쪽으로 끌어당기잖아. 그치? 이쪽으로 끌어당기니까 일단 속도 자체는 역방향이 아니니까 빨라지죠. 그리고 나서 스윙바이를 마친 후 탐사선의 속도의 크기의 변화에 보면은 그거네요. 자, 일단 이 문단 정리를 할게요. 뭐, 이 문단은 그냥 간단하게 이거죠.
스윙바의 원리 3문단은 행성의 중력과 탐사선 속도의 관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문단은. 그렇게 해서 행성이 끌어다니는 중력으로 탐사선의 속도도 증가하고, 이 스윙바이를 하면서 이 공전 방향에 맞으면 속도가 증가하고,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끌어당겨가지고, 행성이 끌어당겨서 탐사선 속도가 줄수 있지 않나요? 라는 질문이 당연히 나올 법하지만은, 아마도 이렇게 날아가면서 공전 방향에 영향을 받는 것이 중력보다 훨씬 더 높은 속도 증가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네요. 그래서 좀더 읽어보면은, 그러나 스윙바이를 마친 후 탐사선의 속도의 크기 변화에 행성의 중력이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대. 왜냐하면 탐사선이 이 영향권에서 벗어나면, 중력장에서 벗어나면 중력의 영향으로 얻은 만큼의 속도는 이제는 더 이상 중력의 영향을 얻지 못하니까 잃어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롤러코스터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갈 때 속도가 증가하지만 가장 낮은, 이제 이 부분은 잘 저도 이해가 안 가네요. 이거랑 연관 짓는 그 이유를. 뭐 아무튼 간에 스윙바이는 행성의 공전 속도를 훔쳐오는 것이다. 결국 이거예요. 이게 주제 문장이에요. 4. 스윙바이와 이번도 똑같죠. 그러니까 굳이 이야기하자면 스윙바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행성의 공전과 탐사선 속도의 관계인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운동량 보존 법칙에 따라 스윙바이를 통해 탐사선과 행성이 주고받은 운동량을 갖다. 그러니까 탐사선의 속도가 늘어난 만큼 행성에게서 행성의 어떤 속도 에너지를 탐사선이 뺏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게 의미하는 게 탐사선의 속도가 빨라진 것처럼 행성의 속도가 느려졌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런데 행성에 비해서 탐사선의 질량이 엄청나게 적죠. 작죠. 그러니까 행성이 엄청 전혀 판별하기 힘들 정도의 속도 저하가 행성에 생겼지만 실제 탐사선은 엄청나게, 어쨌든 줄긴 줄었어요. 근데 줄긴 줄었는데 판별하기가 힘들 정도지.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미세하게 줄었지만 그 에너지를 조그만 탐사선에다가 넣으면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진다 이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구와의 스윙바이를 통해 초속 8.9점, 그러니까 이 속도를 얻었대요. 1초에 8.9km를 움직이는 속도를 더 얻었대요. 1초에 8.9면은 시속 몇 킬로야? 이거 곱하기 3600 하면 뭐시야? 아무튼 간에 이 갈릴레오로 인해 지구의 공전 속도가 1억 년 동안 1.2cm 정도 덜 가는 그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이 갈릴레오호는 1초에 8.9km를 더 얻게 됐다고, 속도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문을 읽으면서 같이 풀어주시면 좋은데, 이렇게 읽으면서 답을 찾을 수 있으면은 찾아주는 게 좋아요. 근데 다 읽고 나서 풀어도 뭐 그게 상관이 없긴 한데, 익숙해지면은 이렇게 저처럼 읽어 나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풀게 될 겁니다. 탐사선이 스윙바이를 하는 까닭은 뭐죠? 근데 얘네는 그냥 읽지 않아도 바로 답할 수가 있죠. 뭐예요? 속도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스윙바이 동안에 행성의 중력이 변하는 이유는 행성의 중력이 변하나요? 응? 행성의 중력이 변한다고 했나요?
우리 지금 방금 전에 이야기를 했죠. 행성의 중력과 탐사선 속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산문단에서 행성의 중력이 변한다는 말이 있어요? 중력 변화라는 이야기가 있냐고. 행성의 공전 속도 변화가 아주 미세하게 있다는 말만 있지 않았어요? 그쵸? 얘는 답할 수가 없는 질문이죠. 3번. 스윙 바이를 할때 행성의 공전이 중요한 이유? 이건 뭐죠? 행성의 공전이 중요한 이유는 뭐죠? 이거는 우리 그냥 읽은 이 지문 전체에서 지문 전체가 이 3번 선지의 근거예요. 스윙 바이는 뭐예요? 행성의 공전 속도를 훔쳐오는 것이다. 행성의 공전 속도를 훔쳐오는 것이기 때문. 왜 이게 근거냐? 공전이 느리면 스윙 바이를 통해서 얻는 속도도 적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3번 근거는 이렇게 할수 있어요. 스윙 바이를 통해 속도를 효과적으로 얻는 방법? 효과적으로 얻는 방법? 그냥 그거죠? 그냥 이 스윙 바이의 원리 요거죠? 요 그림이 바로 4번 선지의 근거예요. 스윙 바이를 통해 속도를 효과적으로 얻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끼어가지고 그거죠. 이런 식으로 끼어가지고 행성의 공전 방향과 탐사선의 여기네요. 요게 4번 선지의 근거였네요. 그리고 5번, 스윙 바이 후 행성의 공전 속도 변화가 매우 작은 이유는 행성은 덩치가 크기 때문에 탐사선한테 뺏기는 에너지, 힘이 엄청나게 적습니다. 요 정도로 적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 붙여가지고 풀어볼게요. 자, 그래서 23번을 띄웠어요. 3번을 띄웠는데 23번의 보기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봅시다. 우리 지금 잘 읽었다면 머릿속에 기억이 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 나는 이 지문을 한 2년 전쯤에 한번 풀어봤었나? 그리고 나선 질문이 거의 안 나와가지고 보면은 우리 머릿속에 이제 기억이 나는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읽었어도 이해를 잘하면서 읽었으면 머릿속에 기억이 날 수밖에 없어요. 자, 탐사선이 자 A랑 B랑 C랑 D 구간을 정리를 해볼까요? A 구간 스스로 정리를 해보세요. B 구간, C 구간, D 구간 스스로 정리해보세요. 어떤 의미를 가진 구간들이에요? 요거 스스로 정리할 수 있으면은 진짜 제대로 잘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보기 문제 보면서 이게 지문의 어느 부분에서 얘가 나타났는지, 이 보기가 나왔는지를 계속 생각해 주라고 했죠. 보시면은 A 구간은 그겁니다. 굳이 따지자면은 이 그림이랑 같이 연관을 지어줄게요. A 구간은 탐사선이 행성 중력장 범위 내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속도 변화가 없죠. 그런데 B 구간은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여기에서 파란색으로 할게요. 바로 여기가 A 구간인 거예요. 이제 B 구간은 이제 이 A 구간만 이제 정리를 했다면 B, C, D는 자동적으로 정리가 되죠. B 구간은 뭐예요?
중력장. 범위에 진입을 해서 2문단이냐, 3문단이냐. 3문단에서 이야기를 하는 중력이 이렇게 땡기는 힘으로 행성이 탐사선을 잡아당기는 중력의 영향으로 속도가 조금 증가가 바로 B구간이고요. C구간은 급격하게 속도가 증가하죠. 급격하게 속도가 증가하죠. 이게 뭐예요? 바로 요 부분인 겁니다. C구간은 뭐예요? 탐사선 진행 방향과 행성 공전 방향이 같은 구간이에요. 급격하게 공전 에너지를 훔쳐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D는 뭐죠? D는 뭐죠? 왜 갑자기 속도가 줄어들었을까요? 우리 머릿속에 기억이 나야 돼요. 머릿속에 기억이 나야 돼요. 정리하면서 읽었으면은 기억이 나야 돼요. 뭐라 그랬어요? 중력 의 그러니까 중력장 범위 밖으로 나가서 중력으로 얻은 속도를 잃는 구간인 겁니다. 오케이? 그렇다면은 이건 굳이 제가 계산을 안 하겠지만은 요 잃어버린 요 x라는 속도랑 여기에서 비구간이 중력으로 속도를 얻었다 그랬죠? 여기에서 이 늘어난 y라는 것. y는 뭐죠? 중력으로 속도가 늘어났습니다. 이건 뭐죠? 이 속도를 반환한 거예요. 잃은 겁니다. x랑 y는 비슷하겠죠? 요 정도 생각까지 해주셨으면은 베스트. 만점짜리 생각입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거예요. A는 중력장 범위 밖에 있으니까 여기가 D인 겁니다. 그리고 이 B구간에서 Y만큼의 중력으로 인한 속도를 얻고 D구간에서 X만큼 속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A에서 탐사선은 행성의 중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맞죠? 중력장 범위 밖에 있잖아요. B구간부터는 행성에 점점 가까워지죠? 스윙바이로 속도가 빨라진 탐사선은 D에서 행성으로부터 멀어져 가죠? 그런가요? 뒤에서 행성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행성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방향과 공전 방향이 일치할 때 아주 큰 힘을 얻는다 그랬으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행성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구간은 여기 C 구간 안에 있는 것부터 아니야? 그쵸?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일단 애매하다라고 체크하고 다른 것부터 판단을 해볼게요. B에서 속도의 크기 변화는 C에서 속도의 크기 변화와 같다.
무슨 소리야? 이게 답이네요. 탐사선은 BC에서 방향을 바꾸어 행성의 공전 방향에 가까워진다. 그쵸? B에서 C 구간으로 바꾸면서 요렇게 가까워지는 그림이 보이죠? 보시면은 3번이 살짝 애매하긴 했는데 4번이 너무 그냥 요게 1학년 지문이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냥 여기서 속도의 크기가 나왔고 여기서 속도의 크기가 나왔잖아요. B 구간에서 속도의 크기 변화는 요거밖에 안 되지만 C 구간에선 이만큼이 되죠. 이것만 비교해도 엄청나게 차이가 크다라고 볼수 있지 않아요? 그냥 그래프만 봐도 지문 내용 모르고 그래프만 보고 속도의 크기 변화가 B 구간과 C 구간에 어느 정도 일어났는가만 봐도 답이 4번이란 걸 체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게 점점 난이도가 높아져가지고, 고3 정도 난이도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요런 생각까지는 해줘야 문제를 풀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3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잘못 낸 거예요, 이게. 조금 잘못 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디 갔냐? 어디 갔어요? 멀어진다 어디 갔죠? 찾아봅시다. 멀어진다. 행성에서 멀어진다. 탐사선의 행성에서 멀어지는 방향이 행성의 공전 방향에 가까울수록 스윙 바이를 통한 속도 증가의 효과는 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봐봐. 정확히 말하면 D에서 행성으로부터 멀어져 간다가 아니고, D에서 행성으로부터 멀어져 간다가 아니고, 행성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부분은 여기 정도부터죠. 그렇죠? 그러면은 얘를 그렇게 생각을 해줘야 되나요? 이렇게 삥 도는 바로 삥 도는 이 순간을 C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부터가 D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중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여기서부터가 D라고 이 중력장 이후부터 중력으로 얻은 만큼의 속도를 잃는다라고 표현한 이 부분 때문에 아, 그러네. 그러네요. 여기 정점에서, 정점이 C 구간 안에 있죠? 정점이 C 구간 안에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정점이 C 구간 안에 있다는 말은 정점에서 내려간다는 거니까 에너지를 잃는다가 사실 C 구간 여기까지 포함되고 여기서부터가 D 구간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오히려 더 잘못 낸? D에서부터 행성으로부터 멀어져 간다가 아니고 사실은 C에서부터 행성으로부터 멀어져 간다라고 말하는 게더 옳은 거였을 수 있겠네요. 요거는 이제 와서 다시 풀어보니까 이렇게 좀 생각해 줄 거리가 조금 있네. 일단 요거는 요렇게 어찌됐건 간에 4번이 너무나도 완벽하게 답이 아니라가지고 요건 이견의 여지가 딱히 없긴 합니다. 굳이 막 고집 부리면은 3번도 어떻게 비벼볼 수 있겠네요. 다음 문제 갈게요. 자, 이제 얘네 나머지 두 문제 볼 텐데, 얘네 근데 자연스럽게 풀릴 수밖에 없지 않나요, 이제? 아.
보면은 공전하는 행성과 가장 유사한 것은 속도를, 그러니까 예를 들기 위해서 일단 속도를 붙여주는 그 근본적인 놈. 그게 필요한 거죠. 시속 30km로 달리는 말 위해서 궁수가 말의 진행 방향으로 시속 150km의 화살을 쏘아 정면에 있는 광인에게 맞힌다면은 궁수에게 화살은 시속 150km로 날아가는 것으로 보이지만 옆에 서 있는 사람에게는 그 화살이 시속 180km로 날아가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 탐사선이 바로 화살이라는 거죠. 이 화살의 속도를 높여주는 녀석은 누구예요? 우리가 밖에서 볼 때, 이 150짜리였던 화살인데, 150짜리인 화살을 180으로 만들어준 녀석이 누구예요? 바로 말이죠. 다음 문제 볼게요. 스윙바이는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 자. 이거 이제 지문 안 보고도 정리할 수 있죠. 어떻게 설명을 했어요, 아까? 그냥 여기 볼게요. 탐사선과 행성이 주고받은 운동량은 같다. 그냥 요 부분 보면서 푼 거예요. 탐사선이 얻은 운동량과 행성이 잃은 운동량은 같은데, 탐사선이 얻은 속도는 어마어마한데, 그쵸? 행성이 잃은 속도는 엄청나게 작죠. 왜? 왜? 뭐 때문에? 질량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이죠. 요것이 정리가 됐다면 바로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속도가 같다? 아닙니다. 얻은 속도가 행성이 잃은 공전 속도보다 훨씬 더 크죠. 3번, 탐사선이 얻은 운동량이 행성이 잃은 운동량과 운동량이 서로 같다. 여기 밑줄 치어진 바로 이 부분 그대로 갖다 붙여놨습니다. 이렇게 다 풀어봤네요. 좀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요 지문에서 어려움을 겪고, 요 문제들에서 강의 신청을 했다면, 지문 이해 자체가 아예 안 됐다는 이야기니까 꼭다 듣고 이해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